한국화를 전공하던 미술학도는 새로운 꿈을 안고 아픈 이들을 돌보는 나이팅게일이 됐다. 그리고 그는 간호사로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을 한 폭의 그림으로 담아내며 현직 간호사는 물론 많은 이들에게 잔잔한 울림을 주고 있다. 지난 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일간 LA 타임스는 한국인 간호사가 직접 그린 코로나19 의료 현장을 소개하며 그림을 그린 이와 그림 속 주인공인 한국의 의료진을 집중 조명했다. 외신까지 관심을 보이는 해당 그림을 그린 이는 바로 인천 가천대학교 길병원에서 8년째 간호사로 근무 중인 오영준 씨다. 그림 그리는 간호사라 불리는 오영준 간호사는 화가라는 꿈을 품고 미대에 입학해 한국화를 전공했지만 군 생활 중 진로에 대한 고민 끝에 전역 후 가천대학교 간호대학으로 편입했다. 졸업 후 2012년부터 가천대 길병원에서 근무하게 된 그는 환자의 중증도가 높은 내과 중환자실에서 근무 중이다. 오영준 간호사는 2015년부터 자신의 또 다른 적성을 살려 태블릿 PC로 동료 간호사들의 애환을 웹툰으로 그리기 시작했다. 생각을 다투며 한시도 마음을 내려놓을 수 없는 중환자실에서 간호사들이 느끼는 애환과 고충 등을 담은 짤막한 에피소드들은 페이스북 등 SNS에서 유명세를 지르며 전국의 현직 간호사와 예비 간호사들의 공감과 함께 좋아요, 세례를 받고 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 2020년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의 창궐한 코로나19 최전선에서 분투하는 의료진들의 일상을 그림에 담기 시작했다. 오영준 간호사는 최근 코로나19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국가 지정 음압 격리 병상에 투입됐다. 그가 신종 감염병 현장에 투입된 것은 2015년 메르스 이후로 두 번째로 두 번 모두 자원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종 바이러스를 직면하며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옛 전공을 살려 코로나19와 싸우는 동료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그가 담아낸 그림에서는 레벨 D 방호복으로 환복하는 모습, 두 겹의 장갑을 낀 채 주사를 놓으려는 모습, 중증 환자에게 체외막 산소요법 처리를 하고 병상 옆에서 지켜보는 모습, 마침내 격리병동에서 나와 샤워를 마치고 머리를 말리는 모습 등 치열한 진료의 순간부터 모든 걸 끝내고 한시름 놓는 모습까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의료진들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다. 그가 표현한 의료진의 일상에서 한 가지 눈에 띄는 장면이 있다. 격리병동 안에서 밖에 있는 동료들에게 전할 말을 유리창에 글을 쓰는 의료진의 모습이다. 빠르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밖에서 알아보기 편하게 좌우 반전된 미러 이미지로 글을 쓰는 것이다. 이처럼 LA 타임스를 비롯한 외신들은 그가 그린 그림을 주목하며 한국의 코로나19 격리병동 현장을 소개하고 있다. 외신이 주목하기에 앞서서 이미 그의 수많은 동료들은 생생한 현장감에 공감을 표하는 댓글을 달며 짧은 순간이나마 그림을 보고 서로에게 위로를 주고받고 있다. 수많은 중증 환자들 곁에서 오영준 간호사는 간호사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다. 그를 비롯한 우리나라 코로나19 의료진들은 오늘도 통풍이 되지 않는 방호복을 입고서 치열한 의료 현장으로 걸어들어가고 있다. 마치 어둠 속 불을 밝히려는 듯 가장 어두운 바이러스가 있는 곳을 향해 걸어들어가는 모습이다. 한편 오영준 간호사가 운영하는 페이스북 페이지 간호사 이야기는 6만 8,500여 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는 지난해 6월 첫 개인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그림 그리는 간호사로서 활발한 활동을 벌여오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싸우는 영웅들의 이야기를 그린 한국 간호사의 웹툰이 미국 언론에 소개됐다. LA 타임스는 9일 한국 간호사가 그린 코로나19 웹툰을 다수의 것과 함께 자세히 소개했다. 그림 속에는 검체 채취하러 들어가는 감염 내과 선생님 환자를 돌보는 지역 보육원 수녀님 샤워하고 나온 지 몇 분 안 돼서 급하게 방호복 갈아입는 간호사 등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있다. 매체는 방역복을 입고 1시간 넘게 근무하는 의료진, 수
수건이 흠뻑 젖을 정도로 땀 흘리며 일하는 모습. 지친 몸을 이끌고 의자에서 쪽잠을 자는 간호사들, 마스크와 고글 자국 때문에 얼굴에 반창고를 붙인 사람들 등을 언급하며 이들을 영웅이라고 불렀다. 해당 웹툰을 그린 오영준 간호사도 소개했다. 매체는 이 그림을 그린 웹툰 작가는 인천 가천대 길병원에서 근무하는 8년차 간호사다. 그림 그리는 간호사로 유명하며 지난 2015년부터 페이스북에 간호사 그림 일기를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오 간호사의 페이스북 링크를 첨부한 뒤에 그가 남긴 글을 영어로 번역해 소개했다. 오 간호사는 페이스북에 코로나19 최전선. 각자 자리에서 고생하시는 모든 선생님들, 특히 대구에서 중증 환자 케어에 이 시간에도 고생하시는 선생님들에게 감사합니다. 이 역경이 길어지면서 피로감이 쌓여가는 이 시점에 그 마음 잘 알기에 마음이 아픕니다. 다시 한번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진정한 영웅은 선생님들입니다 등의 글을 게시했다. 매체는 한국 의료진들의 힘든 간호 업무에 대해서도 상세히 전했다. 매체는 간호사들은 코로나19 격리 병동 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업무를 하고 있다. 의료 장비 살균 작업부터 감염성 폐기물 처리, 환자들의 요구사항 들어주기 등을 한다며 다행히 의료진의 노력으로 하루 900명까지 치솟던 한국 확진자 수는 50명 미만으로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코로나와 싸운 영웅 장징징을 추모해. 7일 중국 인민일보 인터넷판은 코로나 영웅의 비극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산둥성 대학 치료병원 소속 장징징 간호사가 14일 격리 해제 당일인 6일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그녀는 중국 후베이성에 의료 지원 나갔지만 아프리카에 파견 나간 남편 한원타오는 아내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고 5살짜리 딸 야야는 외할머니 집에서 돌아오지 못할 엄마를 기다리게 됐다. 후베이성 황강시에서 무려 55일간의 의료 지원 활동을 마치고 고향에 돌아왔지만 가족의 얼굴을 보기도 전에 숨을 거둔 것이다. 사망 원인은 심근경색으로 코로나 감염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중국 언론에서는 장 간호사의 활약을 소개하며 코로나 영웅이라 칭하기도 했다. 그녀의 딸 야야는 인터넷에 올린 동영상에서 엄마와 커다란 주사를 나란히 그린 그림에 엄마가 집에 오길 기다려요라고 쓴 글이 있었다.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 체류 중인 남편 한 씨는 코로나와 싸우기 위해 일선에 나선 당신이 자랑스럽다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코로나 영웅인 장 간호사의 장례를 위해 시에라리온에 전세기를 보내 남편 한 씨를 데려오기로 했으며 비행기는 11일 시에라리온에 도착할 예정이다. 다음은 코로나 영웅 장징징 간호사 사망 소식을 접한 중국 네티즌 반응이다.